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땅의 곳곳마다 그리고 특히 이곳 우리 평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는 해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저희는 주님 안에서만 살 수 있으며 주님 안에서만 안식이 있는 줄 고백합니다. 이기심과 연약함으로 마음이 어두워서 주님의 뜻을 몰라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저희에게 마음의 정결함을 주사 찬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철저히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답게 정직을 동반한 철저한 신앙 고백이 삶 속에 깊게 나타나게 하시며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 저희 옛사람을 철저히 죽이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무덤에서 부활의 주님, 아직도 교회 주위에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계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 실직한 자, 병든 자, 고독과 소외감, 우울증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황하던 인생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산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달프하며 아파하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만이 이 시간 홀로 존귀와 영광을 그리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나이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만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감염병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온전히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평촌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께 간구합니다.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방역당국과 공직자들과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4.15 총선거에서 나라의 새로운 일꾼들을 선택함에 있어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세계 그리고 교회들 특히 한국교회를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가 힘을 합해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알려주시옵시고 우리의 두려움이 물러가고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전염병의 위기가 영적으로 새로운 길을 열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